근데 하게 되면은 지금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뿅.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IUD 시술을 받았거든요. IUD가 뭐냐면은 자궁 내에 넣는 피임 기구예요. 미국 산부인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더 나을 건지 그만 나을 건지를 물어보고서 그만 나을 거라고 하면 피임 계획이 뭔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저런 옵션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IUD를 골랐어요. 한번 하면은 7년 반 정도 효과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 건지 궁금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만 정자가 IUD를 통과하면 성질이 변해가지고 난자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져 나온대요. 그래서 피임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시술 받을 때좀 많이 불편했고 생리통 같은 복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리로 진통을 하는 것처럼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바로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 뻥이었어요. 너무 아파서 바로 일상생활 절대 못해요. 이틀째도 첫날째보단 덜하지만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어요. 3일째는 살짝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고 4일째부터는 완전 괜찮아졌어요. 사실은 셋째를 낳고 IUD 시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모유 수유하는 동안에는 임신 가능성이 낮고 애가 사시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서프라이즈! 셋째가 8개월이 됐을 때 넷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막내가 3개월 됐을 때 얼른 시술을 받았어요. 근데 셋째를 낳고서 바로 시술을 받았으면 넷째를 못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해요. 넷째가 진짜 예쁘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첫째는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둘째는 좀 시큰둥하고 셋째는 막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셋째랑 넷째가 너무너무 예뻐요. 솔직히 첫째 때는 초보 맘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돌 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내가지고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입히는 것 같은 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셋 낳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는데 마지막 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 커가는 게 너무 소중하고 진짜 예뻤거든요. 남편이 셋째 때도 돌 되면 어린이집 보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일은 나중이라도 할수 있지만 아이의 아기아기한 예쁜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기 싫더라고요. 지금 셋째가 20개월인데 진짜 예뻐요. 생각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와요. 우리 둘째도 이때쯤 진짜 예뻤을 텐데 어린이집에 보내느라고 이 이쁜 시기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후회도 많이 되고 둘째한테 많이 미안해요. 그때는 집에서 일을 하려면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첫째랑 둘째는 학교를 다니고 셋째랑 넷째를 집에서 보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구독자님들이 진저님은 어떻게 넷을 키우면서 유튜브까지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내공이 생기고 요령이 쌓여서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서포트를 많이 해줘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게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걸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요. 첫째 때는 육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가 빨리 커서 내가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아이가 너무 빨리 크는 것 같고 하루하루가 너무 아까워서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농담으로 다섯째도 낳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단호하게 Nope! 이라고 대답해요. 더 이상 안 낳으려고 IUD 시술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가 넷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먼저 저 아이 넷이에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헐 뭐라고? 네가 어딜 봐서 애넷 낳은 사람처럼 생겼어. 이런 반응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옛날에는 애를 많이 낳았지만 요새는 애를 넷 낳는 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애넷 낳은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대부분이 푸근한 아주머니 같은 인상이라서 저는 좀 그런 이미지까지는 아니잖아요. 뭐 애를 낳았으니까 아줌마긴 하지만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살이 많이 안 찌려고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임신했다고 마음 놓고 먹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도 eating for two, 2인분 먹는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임신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칼로리는 하루에 3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2인분 먹으면 큰일 나는 거죠. 살이 찌는 건 쉽지만 빼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특히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는 육아하랴 살림하랴 정신 없어가지고 살 빼기 더 힘들어요. 저는 첫째를 낳고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날씬한데 운동을 왜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운동은 살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였더라고요. 근력 운동을 하면 육아할 때도 도움 많이 돼요. 첫째 때는 아기를 들어 올리고 안고 있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몸에 무리도 많이 갔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힘을 덜 들이고 효율적으로 아기를 들어 올리고 안을 수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첫째 때보다 아이를 안고 들어 올리는 게 덜 힘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분은 임신 전에 운동을 시작해서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 꼭 배우시길 바래요.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요. 강추. 저는 아이가 좋아서 많이 낳았지만 솔직히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너 애는 언제 낳을래? 라고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옆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을 보면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으면 한 살이라도 빨리 낳는 게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으로 엄청 빡세지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제 그만 낳을 거예요. 끝!